Today we are going to read a book about Piggy book. Anthony Brown. 그런데 우리 남자아이 두 명과 누구예요? 아빠? 근데 누가 이걸 업고 있어? 누구 위에 있어? 엄마. 엄마가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정말 그렇네. 돼지가 날아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돼지가 많이 나오지? 자, 우리 친구랑 읽어볼게요. Mr. Piggy lived with his two sons, Simon and Patrick, in a nice house with a nice garden and a nice car in the nice garage. Inside the house was his wife. 와, 이 미스터 피그 이 아저씨한테는 이 아들이 몇명 있어요? 두명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누가 있을까? 엄마가 있어요. 그럴까요? Hurry up with the breakfast, dear. He called every morning before he went off to his every important job. 와, 이 아침마다 밥을 달라고 막 이렇게 아침밥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럴까? 입을 벌리고 있어. 누구야? Simon and Patrick. 세이먼 패트릭이요? 아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막밥 달라고 일하러 가기 전에 막 그러나 봐. 읽어볼까요? Hurry up with the breakfast, Mom. Simon and Patrick called before they went off to their very important school. 아주 중요한 학교에 가야 되니까 또밥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와, 아침으로 뭘 먹을 것 같아요? Cereal. 우리 잼도 있고. 자, 우리 친구는 아침에 뭐 먹어요? 밥 먹어요. 아, 그래요? After they left the house. 와, 집을 떠난 후에 Mrs. Piggott washed all the breakfast things. 와, 누가 여기서 아침밥 먹은 거 설거지를 할까? It says piglet. 한번 볼까요? 자, 따다다다다. 와, 누구예요? Mrs. piglet. 엄마네요. Made all beds. 그리고 침대도 이렇게 정리해놔. 누가 정리할까요? 엄마야. 엄마가 할까? 한번 볼까요? 따닥! 우와. Vacuumed all the carpet. 카펫도 이렇게 깨끗이 청소기를 이렇게 청소하는 분은 누굴까요? Mom. 우와. That's right. And then she went to work. 그리고 또 일을 한대요. 와, 일하러 갔어. 가고 있어. 아우, 집안일 다 하고 일하러 가면 힘들겠다, 그죠? Hurry up with the meal, Mom. The boys call every evening when they came home from their very important school. Hurry up with the meal, old girl. Mr. Piggott called every evening when he came home from his very important job. 이제 어때요? 학교 갔다 오면은 또뭘막 달라 그러잖아, 그죠? 저녁 때가 돼서 막밥 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 일 갔다 와서 아빠가 그러고 또 아이들도 그러고.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책에 보니까 여기 이 그림자가 여기 아빠가 있는데 그림자는 무슨 모양 같아요? 잘 봐봐. 돼지 모양. 돼지 모양 같아요? 우와. 아빠가 돼지인가? 진짜 돼지처럼 먹고 있네, 그죠? 와, 이거 봐. 살 잔뜩 쪄 있고, 소세지에 감자튀김에 돼지처럼 먹고 있어요. As soon as they had eaten, Mrs. Piggott washed the dishes. 자,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자, 아빠하고 아들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은 후엔 누가 이렇게 그릇을 씻을까? 한번 볼까요? 누굴까? 따단! 자, wash the clothes. 옷 정리도 해놓고, 누구예요? 누가 할까? 엄마. 우와, did the ironing. 자, 다림질도 해놓고요. 누가 그러죠? 다림질 누가 할까? 다리 봐봐. 엄마. 엄마일까요? 따다. And then she cooks some more. 또 요리도 좀더 해놔야지. 내일 아침에 먹잖아. 그죠? 누가 하지, 요리를? 엄마. 따다. 우와, 엄마가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렇게 엄마는 집안일 할 동안, 아빠는 뭐 해요? 자, 이렇게 뭘 누워서, TV 보고 있어. 아주 좋아해. 저 여기 돼지 저금통도 있네? 저 여기 그림도 있고, 벽에는. 자, 여기 누구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여긴 뭐가 있을까? 맞춰볼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따다다다, 따다! 와! 아주 얘도 기분이 좋은가 봐, 이제. 얘도 저녁 먹었나 보다, 그죠? 자, 다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V 보고 있어요. 아주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는데요.
One evening, when the boys got home from school, there was no one to greet them. Where's mom? Demanded Mr. Piggott when he got home from work. 집에 왔는데 아이들과 아빠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여기 보니까 이 집 자유 한번 봐봐요. 이 스위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 스위치 어떤 모양 같아? 돼지 모양 같아. 문고리도 돼지 모양이고 여기 옷에 이 브로치도 돼지 모양을 하고 있네요. 돼지인가? 와 우리 아이들 교복에도 돼지 모양이 있어. 신기하네. 와 그림이 있고요. 그런데 she was nowhere to be found.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On the mantelpiece, mantelpiece was an envelope.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편지가 있는 거예요. Mr. Pig opened it. 그걸 열어봤어 아빠가. Inside was a piece of paper. 이 종이 조각에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 있었대. 어떤 게 들어 있냐면 그걸 펼쳐 봤더니 한번 읽어 줄 수 있을까? You are pigs. 뭐라고 돼 있어요? You are pigs 돼 있어. 자, 한번 열어 볼게. 자, 이걸 펼쳐 보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이걸 누가 펼쳐 봤다고? 아빠. 정말. 근데 자, 볼게요. 아빠의 정체가 과연 뭔지. 자, 한번 볼까? 따다. 아빠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야? 손이 돼지 손. 돼지야. 아빠가 돼지였던 거야. 정말 좋아요. 이거 보니까 온통 집안이 이거 봐. 여기도 돼지 모양, 돼지 사진도 돼지 사진 있어. 어렸을 때 아빠가 돼지였나 봐. 그죠? 한번 볼게요. 벽지를 봐봐. 벽지 자세히 봐봐. 벽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돼지예요. 다 돼지 모양 있어. 와. What should I do? 와, 우리 이제 어쩌면 좋지요? said the Mr. Piggott. They had to make their own meal. It took hours, and it was horrible. Next morning, they had to make their own breakfast. It took hours, and it was horrible. 와, 엄마가 어디에도 없고 막 편지만 있었어. 응? 그런데 너희들은 돼지야 이렇게. 응? 당신들은 돼지라 그랬어.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한테. 보니까 정말 돼지가 돼버렸네. 그죠? 그리고 밖에도 막 돼지 모양이 있고 그림자가. 달도 돼지, 시계도 돼지, 다 돼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려진 그림에 뭐가 있을까? 자, 우리 이제 어쩌면 좋지? 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돼지들은 치울까 안 치울까? 안 치워요. 안 치울 것 같아요? 끔찍하게 지저분할까?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돼 있을까? 끔찍해요. 열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 투, 쓰리 해줄래요? 원, 투, 쓰리. 짜잔! 막 쏟아졌어. 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짜잔! 우와, 지저분하네. 정말 청소를 안 해놨네. 원, 투, 쓰리. 짜잔! 우와,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1, 2, 3. 짜자자자잔! 오 마이 갓! 어쩌면 좋아요. 청소를 안 해놨네. 설거지도 안 하고. 역시 돼지들은 아주 지저분해. 그죠? 짠! The next day and the next night and day after that. Mrs. Piggott was still not there. 와, 엄마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여기 보면 어떤 것 같아? 엄마가 와서 청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어쩌면 좋아요. Simon and Patrick tried to look after themselves. They never washed the dishes. They never washed their clothes. Soon the house was like a pigsty. 마치 돼지우리처럼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When is mom coming home? 엄마 언제 올까? The boys squealed after another horrible meal. 와, 돼지처럼 꿀꿀꿀꿀 꿀꿀거리면서 엄마 언제 오지? 막 이랬나 봐, 그죠? How should I know? Mrs. Piggott grunted. 아빠도 마찬가지로 꿀꿀거리면서 They all became more and more grumpy. 이제 엄마 없는 상황에서 집은 지저분해지지 먹을 것도 없지. 자, 어쩌면 좋을까? 자, 이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면 자 어떻게 될까? 자, 이 모습들이 어떤지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1, 2, 3 해줄까요? 1, 2, 3 짜잔! 오! 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일 것 같아? 돼지. 진짜 돼지가 한 번 더? 1, 2, 3 우와, 아빠가 돼지였어. 돼지야. 아주 지저분해. 이거 봐, 돼지처럼. 또 그 다음에? 1, 2, 3 짜잔! 오, 아이들도 돼지가 되고 있네. 1, 2, 3 우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랑 아이들이 다 돼지가 됐어요. 그죠? 아주 더럽고, 청소도 안 하고, 옷도 그렇고. 와, 역시. 저, 그러니까 돼지들 잡아먹으려고 누가 온 것 같아, 밖에. 죽어야지. 아우! 소리 내는 거 누구야? 늑대? 어, 늑대가 온 것 같아. 돼지들 늑대 잡아먹잖아. 그죠? 늑대가 돼지 잡아먹으러 왔나 보다. 따단. 우와, 벽도 막 지저분해요. One night, there was nothing in the house for them to cook. We'll just have to root around and find some scraps, snorted Mr. Piglet. 우와, 너무 지저분하고, 응? 밤에도 막 그런데, 자, 어떤 뭔가가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 And just then, Mrs. Piglet walked in. 톡톡톡 소리가 나. 우와. 누가 왔을까? 여기 봐봐. 막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어. 그죠? 자, 누가 왔을까? 와, 이 집안이 온통 엉망이네요. 벽지도 지저분하지. 먹다가 바나나도 놔두고 하나도 안 치웠어. 자, 따다다다다단. 자, 그림자가 보이는데 과연 누굴까요? 따단! 어, 우와! 밝아졌어. 어떤 모습일까? 누굴까? 엄마. 엄마일까? 한번 볼까요? 1, 2, 3 1, 2, 3 우와, 엄마가 돌아오셨네요. 우와, 여기 아빠랑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자, 우리 같이 얘기해볼까? 시작. Please come back. There is no food. 우와, 엄마가 이렇게 꿀꿀거리면서 제발 돌아와주세요. 그랬어. 자, 엄마가 집에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다시 와서 예전처럼 청소하고 이렇게 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아요? 와, 이 모습 좀 보세요. 막 그 소세지 같은 거 먹어서 너무 살이 많이 쪘어. 막 이게 조끼가 막 터질라 그래. 그죠? 더럽고. 응? So, Mrs. Piglet stayed. The Mrs. Piglet washed the dishes. 와, 이제 아빠가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들은 또? Patrick and Simon made the bed.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불 정리. 자고 일어나서 그냥 막 가다가 이불 정리를 하고 또? Mr. Piglet did the ironing. 아빠가 또 다림질도 직접 하고. 아,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깨끗해졌네. 그죠? 전에는 엄마 없을 땐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그죠? And they all helped with the cooking. 와, 다들 이제 같이 도와서 요리도 하고. They actually enjoyed it. 오, 이제 정말 완전히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됐어. 함께 이렇게 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얼굴이 화가 날까? 엄마가 행복할까? 행복해요. 아, 정말 그럴까? 자, 한번 볼게요. Mom was happy too. 짜잔! 이렇게 다 같이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니까 엄마가 Mom was happy too. 엄마도 행복하네요. 와,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몰라요. 여기 감자 같지 않아요? 감자? 김치찌개? 아, 그래? 여기는? 몰라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제? 엄마도 행복해지고 아빠랑 아이들도 요리도 함께하고 그래. 이제 어떻게 됐을까? 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따단! 와! She mended the car. 와, 엄마가 뭘 하고 있어? 엄마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 한번 볼까? 엄마가 열심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어볼게요. 1, 2, 3 짜잔! 우와, 자동차 망가진 것도 이제 수리하고, 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오늘 피기북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